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낮췄지만 나중에 막 지금 나중도 아니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볼 아니, 필요가 없어. 네, 좀 되긴 했네요. 좀 네. 됐어. 이 계속 질문과 답변을 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스팀이 계속 올라가 스팀의 아니, 수준이 올라가. 말을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스팀이 지금 막 올라가는지 나중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네. 김건희, 제 처를, 어? 제 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맞아요. 그렇게 악마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하고 특검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에. 2년 넘게 수백 명 수사 인력을 투입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이 특검 얘기는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워딩을 말하면, 야, 이게 진짜 황당하네. 이게 헌법 제도 틀 안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거 정치적인 거다. 그리고 앞에는 위헌의 요소가 많다라고 했어요. 특검에 관해서 계속.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특검을 거부하는 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거부가 아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거부가 아니다. 그럼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집에서 혼날 것 같은데. 아니,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는 특검이 반헌법적이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듣는 어떤 국민이 야 아내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나? 어? 자기 살려고. 어, 자기 살려고? 지 살려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물처리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는 자기의 불찰과 부덕을 낱낱이 드러내야 되잖아.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글로벌 공급망 등 외부 환경 탓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자기는 4대 개혁과 4 플러스 1 개혁, 인구 개혁까지 다 합해가지고, 예, 조성장, 저인구까지 다 합해서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겠다. 그렇죠. 그것도 임기 단축은 없다. 네. 임기 단축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또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또 확인했죠. 임기를 나는 임기 끝나는 날까지 일을 한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신경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탄핵 얘기를 이제 솔솔하고 또 한쪽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사실은 보수 쪽에서도 지난 총선 할 때 그런 얘기를 막 대놓고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총선을 크게 질 것 같으니까. 예. 시작도 총선 막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번에 크게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임기 내내 식물 대통령인데 차라리 그러면 일찍 이거를 뭐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헌을 했다라는 레거시라도 남기시죠. 뭐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온 입장에서 나는 임기 단축 같은 거 안 해. 이 얘기를 이번에 분명히 또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질 것 같으니까 뭔가 선제적으로 뭘 하세요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잘못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책임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세요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나는 내려오지 않아. 이거를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왜냐하면 가령 지금 모범 답안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내가 책임질 만한 일이 나오면 정말 그리고 그 책임질 만한 책임의 크기가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내려놓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좀 감동을 받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이게 앞뒤도 없이 나는 임기를 꼭 채우겠다. 이것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자회견이 아무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변에서 아 대통령이 이번에는 꼭 지난번과는 달리 꼭 자세를 낮추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애초에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 국회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행명령권 남발, 야당의 악수, 그러면서 야당이 야유하고 피켓을.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국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 외부 탓, 미국 탓, 미국 탓은 또 함부로 못하지. 그러니까 국제 경제 탓. 이번 네? 지금은 미국이 네. 또 어쨌든 거기 슬픈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운 네. 대통령이 탄생해서 또 나름 나라적으로는 네. 뭐 축제 분위기여야 하는데 네. 지금 또 어떻게 또 미국 탓을 하겠습니까? 미국 탓은 못하지만 국제 경제 탓, 그다음에 야당 탓. 국제 경제 탓, 야당 탓, 그러나 내 와이프는 나를 걱정해서 문자 한번 주고받고 뭐 몇 번 주고받고 전화 좀 대신해주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이 욕하고 그리고 그 내 아내를 악마시킬 수 있어? 너희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문자였대요.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것은 일상적인 문자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상당한 착오가 있는 것 같은 게 예. 아마 머릿속에 오늘 그 그림 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인천 연설인가요? 예. 어디한테 지역 연설회에서 이인재 후보가 그 장인어른에 대한 빨갱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색깔론 쓰다 보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그런 얘기 했죠. 아니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격 없다 그러면 나 여기서 내려가고 자격 있다 그러면 나 대통령 하겠습니다.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가 상당한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그럼 제가 김건희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이런 모티브를 지금 생각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부당한 색깔론에 대한 공격의 반항이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쳤고 아 노무현 대통령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갔었고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아내를 버립니까? 라는 말인데 이거는 완전 그냥 자기가 무덤 파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특검을 하니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상권 분리 위반이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14번이나 했는데 특검을 지금까지. 어떡하지? 그리고 본인이 특검팀의 검사로. 이런 말씀도 했어요. 위헌 논란이 많다.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리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다? 못하지 않았니? 불기소하지 않았니? 그런데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또 수사를 하는 거는 이건 문제고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재수사해야 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거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특검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된다. 예. 네. 이게 미쳤구만. 그러면은 진짜. 저는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방금 무기 지원 배제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방어 무기부터 검토한대요. 아니 이게 트럼프가 됐는데 이걸 한다고? 못 하겠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한다는데. 참 진짜 아무 말이나 막 뺏는구만.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트럼프한테 혼납니다 그러다가. 무지, 무능, 무대책, 무대보. 트럼프한테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해버리지? 아니 국민들이 뭐 트럼프, 본인처럼 이렇게 무식한 줄 아나? 트럼프가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은 돈 무슨 돈 나오는 자판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런 거 하나 하나가 쌓여가지고 아 심각하네 진짜. 네. 한국이 1,000원 나오는 자판기가 될 거 2,000원 나오는 자판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거. 그냥 아무 말이나 질르는군요. 특검에 대해서는 네. 그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거는 그러면은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한 번 조사받은 사람들이 또 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인권유린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네.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 얘기할 때 그 공수처나 뭐 어디든 간에 다 수사를 한 다음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특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다 수사가 진행된 다음을 전제하는 건데. 헌법 위반인데. 그때 그러면 똑같이 인권유린 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리고요 이게 있잖아요 특검을 14번이나 했고요 원래 특검이라는 게 기존 검찰이 수사를 못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특검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소속도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뭐 평가할 값어치가 없는 말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예요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특검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여러 차례 이미 다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위헌이다라고 저렇게 선동을 해버리면요. 헌법 해석권을 대통령이 갖습니까?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우리가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왜 헌법을 해석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내린 특검에 대해서 그걸 위헌성 가지고 시비를 붙이겠다? 이거는요 불량 대통령도 이런 불량 대통령 없는 겁니다. 야, 아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